나라의 위급함을 알린 봉화산 봉수대. 고려, 마렵,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지자 이를 속히 알릴 수 있는 신호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. 봉화산에 봉수대를 설치해 왜구의 침입 시 이를 즉각 알릴 수 있도록 하여라. 봉수대는 해안으로 침입해오는 왜구의 상황을 밤에는 쌀이나무나 관소를 피워 횃불 신호로, 낮에는 늑대똥이나 말똥을 피워 연기 신호로 전달하던 군사통신수단이었습니다. 왜구가 진입했으니 어서 불을 지펴 알려라! 이 같은 신호를 보고 지역민들은 왜구의 침입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며 릴레이식으로 조정에까지 전해지도록 하였지요. 아니, 봉수대에 연기가 올랐네. 휴, 왜구들이 또 쳐들어오나 보구려. 어서 집으로 돌아가 채비를 합시다. 봉수대 아래로 약 50m 내려가면 이약천, 즉 귀바위 샘이 있는데요. 이 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.